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쵸. 커피 한잔 마시는 여자는 굉장히 우아할 것 같고요. 기분도 업될 것 같아요. 일어나자마자. 네. 저는 네. 그 왜 점심시간에 약간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 왜 김치찌개나 이런 거 먹고 나서 입안이 좀 그럴 때 입가심이 그때 이렇게 딱 커피 한잔 마시면 또 좀 이렇게 그리고 양치질도 되는 것 같고.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건 저녁 때 술 먹고 나서 먹는 거 정신 차리게. 저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꼭 무조건 커피 침에 들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집에 들어요. 아니 그렇게 알딸딸한 상태로 그걸 드셔요? 아니 그럼요. 이런 그 의문에 대해서 예. 학자들도 참 별 연구를 다 하는데요. 여러 연구를 했어요.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.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좋다. 예. 근데 죄송한데 세 분 답이 다 틀렸어요. 그래요? 네, 다 틀렸어요. 모닝커피. 점심 그다음에 술 먹고 난 다음에 네. 근데 이건 진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마시는 시간대인데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 세 분 가운데도 우열을 가리면 김한 씨가 가, 오정주 씨는 양, 여기는 미, 수가 없어요. 아~ 예.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커피 마시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. 네. 그냥 기분상 문제고 지금 워낙 근육질에 건강하시니까 버티는 건데요. 그거 확실히 수면이 좀 다 깨져요. 예,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하지 마시고 네. 점심 때 마시는 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이 카페인이 보통 혈액 중에 12시간 이상 유지가 돼요. 네.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마신 커피는 밤에 12시까지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확실히 불면증을 좀 조장할 수 있고. 그러면 아침으로 가야 되는 건가? 정답은요. 10시 30분. 10시 30분? 10시 30분 오전이죠, 당연히. 예. 10시 30분 전후가 가장 이상적이다. 네. 왜요?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림을 보여드릴까요? 네.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. 코르티솔? 코티솔이라고 들어보셨죠? 코티솔? 예, 들어봤습니다. 코르티솔. 얘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우리가 막 힘을 내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. 예. 이 콩팥 옆에 부신에서 분비가 되고, 이 코티솔이 몸을 막 돌면, 혈압도 올라가고, 혈당도 올라가고, 호흡량도 올라가고, 근육이 힘도 생기고. 근데 이게 보시면, 하느님이 만들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냐면,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확 뛰게 만들었어요.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부신에서 확 코티솔이 나와서 보세요.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. 그러네요. 기상 직후.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모닝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자 마시게 되면 확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고. 문제지만 예. 이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. 네, 왜냐하면 카페인하고 코티솔하고 생리작용이 비슷해요. 예. 근데 커피를 자꾸 마시다 보면 원래 나와야 할 부신의 코티솔이 이 주인이 갑자기 뭘 또 이상을 마시면서 내 뇌를 필요 이상 막 자극을 하네. 근데 좀 적게 나와야 되겠는데 하고 얘네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커피를 안 마시면 이게 쭉 올라가야 내가 기운을 내는데 안 나와. 이만큼밖에 안 나는 거예요. 찔끔. 그러네. 그러니까 더 기운. 그러니까 또 커피를 막 마시게 돼. 중독이 되는 거예요. 중독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코티솔의 분비를 억제하니까 그때 마시면 안 되고 예.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질 때가 10시 반이에요. 쭉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울기가 이때 커피를 마셔서 살짝 이때 기운이 빠지니까 살짝 웨이팅을 해주면 이 코티솔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하루 종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일요일 날은 10시에 일어나거든요. 그럼 어떡해요? 아주 좋은 질문. 네, 아주 좋은 질문.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10시에 일어나시면 한 11시나 12시쯤 드시는 게.